안녕하세요. 본 강의는 파이테스트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을 안다는 가정 하에 모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숙하신 분들은 파이썬 기본법을 숙지를 하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챕터에서 할 것은 파이테스트를 설치를 하고 간단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파이테스트 설치나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챕터 2 강의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파이테스트 설치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설치에 앞서서 가상환경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 가상환경 안에서 파이테스트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미 가상환경을 설치를 해놨고요. 가상환경에 접속하는 방법은 vnb 파일에 들어가서 스크립트 파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액티베이트 해주면 이제 가상환경이 설정이 된 거고요. 현재 지금 가상환경 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파이 테스트를 깔아야 되므로 pip install 파이 테스트라고 해주면 파이 테스트가 깔리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 이미 예전에 깔아놔가지고 이제 already satisfy라고 뜨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실행시키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파이 테스트 렉처가 현재 디렉토리잖아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테스트 코드를 다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파이 테스트의 경우는. 이걸 어떻게 실행을 시키냐?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파이 테스트입니다. 파이 테스트. 파이 테스트라고 명령어 하나만 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테스트 코드를 모조리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 코드를 인식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일의 경우는 현재 디렉토리에 지금 렉처 1 파일이 있고 렉처 1 언더바 테스트 파일이 있잖아요. 이 뒤에 언더바 테스트 혹은 앞에 테스트 언더바가 붙어 있어야 파이 테스트가 이거를 아, 이 파일은 테스트를 해라는 파일이구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즉, 지금 보시면 파일 두 개가 있는데 이둘 중에 실제 테스트로 인식되는 테스트 파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테스트 1 언더바 테스트.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파이 테스트를 실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볼 건데요. 파이썬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어설트 문을 아실 겁니다. 네, 어설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뒤에 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 에러를 반환하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간단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펑션을 만들어 줍니다. 파이 테스트의 경우는 테스트의 가장 작은 단위가 함수입니다. 유닛 테스트랑 조금 이게 구분이 되는 점인데,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테스트 코드가 하나가 있더라도 무조건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테스트, 뭐, 매스 해가지고, 유닛 테스트의 테스트 케이스.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 하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굳이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데, 파이 테스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장 작은 단위가 함수기 때문에 함수만 딱 써도 얘를 테스트해줍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add하고 assert 1 더하기 1은 2인지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파일 내에서도 이 함수를 테스트 함수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함수 앞에 테스트 언더바를 마찬가지로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 안 붙이면 파이테스트가 이걸 테스트 함수로 인식을 하지를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테스트 언더바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assert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얘가 참이므로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시켰을 때이 테스트가 참이라고 나오겠죠? 한번 해봅시다. 파이테스트라고 했을 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테스트 코드를 다 실행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당연히 얘는 실행이 안될 것이고 테스트가 아니므로 테스트 파일이 아닌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는 테스트 함수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지금 하나밖에 실행이 안 되겠죠. 파이테스트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selected one item 하나죠. 패스했다라고 뜹니다. 그러면 만약에 1 더하기 1이 3이다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명령어를 쳐보겠습니다. 보시면 fail 이렇게 뜨고 자세한 내용이 뜹니다. assert 1 더하기 1이 3이니 실패하였다라고 다음과 같이 알려주도록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평가를 할수 있을 것이고 각각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테스트 함수가 4개이므로 4개가 아니군요. 이거는 중복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개이므로 1 더하기 1이 2다. 요거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틀렸다고 나옵니다. fail 이렇게 딱 뜨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언더바 테스트 얘가 없으면 테스트로 인식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렉처 1에다가 똑같은 테스트를 갖다 붙이고 뭐 이름이 다 똑같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름을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파이 테스트라고 했을 때 네, 마찬가지로 보시면 감지된 테스트 함수가 4개밖에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테스트 1 파일이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테스트를 붙이지 않고 그냥 뭐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걸 추가를 한 다음에 파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테스트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selected for item 4개의 아이템밖에 인식을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테스트 함수를 만들 때 하나의 테스트에 이제 assertment 같은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 이런 줄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d 테스트 add라는 함수에는 assert 1 더하기 1이 3임을 이제 확인하는 것 말고도 뭐 이런 것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많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의 테스트 함수에 assertment이 5개가 있으므로 이 5개가 지금 보시면 다 틀렸죠? 그래서 이 5개가 다 틀렸음을 나타냄을 파이테스트가 잡아줘야 되는데 파이테스트라고 했을 때
네,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첫 번째로 틀린 요거 있죠. 1 더하기 1은 3이 틀렸다. 여기서 틀렸으면 그 다음 거를 실행을 안 시킵니다. 안 시키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아 만약에 아 나는 그게 아니라 이거 찍히는 거에서 이 밑에 것도 다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파이테스트의 체크. 네. 파이테스트 체크. 요 라이브러리를 까시면 이 밑에 것도 전부 다 테스트 결과가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실습한 코드는 with pytest.raise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맞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얘가 에러를 적절히 발생시키는지를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test add raise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with pytest.raises. 네, 이렇게 해주고, assertion error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 내가 with 구문 안에 있는 뭔가를 실행을 시킬 건데, 이 실행을 시키는 동안, assertion error가 발생하면, 이 테스트는 참이야.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따라서 assert 1 더하기 1이 3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건 틀렸죠. 따라서 이 assert 구문은 assertion error를 발생시킬 겁니다. 근데 이게 with 구문 내에 있으므로 assertion error를 발생시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이 테스트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PyTest라고 했을 때 패스드라고 뜨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나는 이렇게 안 하고, failure를 띄우는 게 목적이다. failure를 띄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테스트 함수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럼 그때마다 이제 내가, 아, 32개가 틀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디에 적어 놓던가, 외워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특정 에러를 띄웠을 때 이게 참임을 테스트하는 with pytest_raise 이 구문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챕터에서는 기본적인 pytest 문법, pytest_raise랑 assert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해봤고, 다음 챕터에서는 fixture라는 개념과 이와 관련된 여러 기능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